여러 나라의 차 문화를 엿볼 수 있는 2022 부산 국제 차 문화 산업전이 열렸습니다.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. 2022 부산 국제 차 문화 산업전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백스코 제1전시실 EA홀에서 개최했습니다. 이번 박람회는 차와 관련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작가들의 판로 개척 및 소득 증대와 부산 시민들의 차 문화를 통한 정서 함량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. 지난 3년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차 생활 확산으로 인한 차 문화 산업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들을 위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왔고 또 참가 업체에게는 직접 홍보 효과와 마케팅, 박람회 참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왔습니다. 본 박람회를 통해 유통업체와 바이어, 소비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했습니다. 이번 차문화 전람전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특별히 이번에는 약 60여 명의 예술인들이 한국예술문화 명인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. 예술인들이 공방이나 작업실에만 있지 아니하고 좋은 이 작품과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부산 시민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. 이번 기회로 저도 부산 팀들을 부산 명인들을 모시고 공동 전시회를 열었습니다. 많은 시민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저희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. 저는 한국 예술 문화 명인으로서 이번 기회로 많이 한국 예술 문화 협회를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. 한편 찻집보다 커피숍이 더 많았던 과거에 비해 최근 한옥 인테리어의 전통 찻집이 MZ세대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.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진 MZ세대들이 찻집을 찾게 되면서 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.